여기서 바로 치웠어야 됐는데. 아무리 닮았어도 그렇게 닮을 수가 있나? 이동근은 분명히 죽었는데. 유동구가 맞다면. 여보세요? 거기 치킨집이죠? 예. 혹시 유동구 씨 계신가요? 아, 예. 제가 유동구인데요. 여보세요? 유동구요? 아, 예. 제가 유동구인데. 아, 진짜요? 유동구요? 형부. 형부? 여보세요? 유동구? 아, 예. 아, 제가 유동구라고. 대체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유동구. 말도 안 돼. 어떻게 유동구가 분명 죽었는데. 김치만 가져오면 돼? 유동구? 아예 참기름도 가져와. 고추냐? 김치는 냉장고 첫 번째 칸에 있는 걸로 가져와. 알았어. 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동구 맞지? 고춘영 맞지? 분명히 죽었는데? 나 필리핀 갔다고 했는데? 유동구요? 아, 예. 제가 유동구인데? 진짜요? 유동구요? 형부. 형부? 춘영이는 동생이 없는데? 나들을 형부라고 부를 사람이? 말도 안 돼. 분명히 사망 진단서까지. 출국 기록도. 어서오세요. 나 기억하죠? 아, 유동구 찾으시던 분. 그래요. 유동구 찾으시던 분. 근데 유동구 버젓이 살아있던데요? 우리 동네에서 치킨집 하고 있던데요? 유동구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게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얘기? 무슨 얘기요? 아, 그 고객님 그 다녀가신 후로 웬 남자분들이 찾아와서 그거 다 알려드렸는데. 아, 누구한테 뭘 알려드렸는데요? 아, 그 유동구 그 죽었다는 거 그 다 뻥이라고. 그 실은 그 유동구 찾지도 않았다. 뭐라고요? 아니, 사람을 속여도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사망진단서 떼고, 어? 필리핀 가지도 않은 사람을 출국 기록까지 만들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 유동구를 그 안 찾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서. 아니, 댁들이 뭔데 사람을 찾기를 바라든 안 찾기를 바라든 사람을 이렇게 속이냐고요. 난 그것도 모르고 마음 푹 놓고 있었잖아요. 유동구가 저렇게 지척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은 닿을 곳에 살고 있는데. 어제 팀장님 안 계실 때 회의한 내용입니다. 검토해 볼게요. 네. 근데 너 어제 진짜 누구 만난 거야? 무슨 약속이었길래 얼굴에 화색이 싹 돌아서 헐레벌떡.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어머니. 네가 좋아하는 남자 어머니?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아파서 병문안을 갔더니 그게
그때 고마우셨는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전화를 주셨네? 이야, 팀장님 연애하시는구나. 어쩐지 팀장님처럼 미모, 능력 다 출중하신 분이 솔로일 리가 없다 했더니. 잠깐, 잠깐. 근데 네가 좋아하는 남자... 설마... 진짜? 너 드디어 꼬신 거야? 완전히 잡아뜨린 거야? 야, 잡아뜨리긴 뭐 잡아뜨려. 말 좀 순화해라. 순화는 무슨 순화를 해. 나이 꽉 찬 성인들끼리.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됐어? 영재계획에 선행학습하고 있는 거지? 그만하고 일이나 해. 남의 사생활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 아, 남의 사생활이 얼마나 재밌는데. 얘기를 안 꺼냈으면 모를까. 우리 어머니가 신 팀장님 번호를요? 어. 그 어머니가 신 팀장한테 관심 있는 눈치더라. 회사에서 그 평판이 어떠냐고 자세히 물으셨어. PD로서 신 팀장의 이력이나 능력도.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셔서. 아니, 강 감독은 유은성 씨한테 관심이 있다며. 아, 네. 저희 지금 사귀고 있어요. 아, 그래? 직원들은 아직 모르지? 네. 아마 신 팀장님은 알고 있을 텐데. 아유, 그럼 어머니한테 말을 해야겠네. 강 감독은 전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어머니는 신 팀장을 마음에 들어 하시면 곤란하잖아. 그 신 팀장이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강 감독이 자기한테 마음 돌릴 때까지. 신 팀장님. 오늘 퇴근하시고 시간 되면 잠깐 뵙죠. 무슨 일이신데요? 그건 이따 만나서. 네, 그러세요. 끝나고 휴게실에서 봬요. 네,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무슨 일이지? 날 따로 보자고 하고. 알바가니? 응, 엄마는 쿠킹 클래스? 어. 아, 오늘은 말이 그 여자랑 좀 트러블이 없이 넘어가야 되는데. 아, 그 여자랑만 엮이면 왜 이렇게 큰 소리에 사건 사고가 나는지. 아, 나도 오늘은 유서라 그 여자랑 트러블 없이 좀 넘어갈 텐데. 그 여자랑만 엮이면 왜 짜증에 우라만 썼는지. 유서랑? 그게 누군데? 있어. 우리 카페 사장 친구. 은근히 친구라고 하면서 카페 드나들며 공짜 커피 노리는 민폐 진상족. 누가 뭐래도 넌 나서지 마. 어? 네가 나섰다간 괜히 일만 커지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엄마 딸이랑 쇼호스트랑? 쇼호스트? 그건 또 누구야? 그 여자가 쇼호스트야. 엄마도 전에 본 적 있는데. 내가? 전에 이모랑 내가 방송하는 거 보면서 너무 예쁜 척한다고 완전 밉상이라고 했잖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면 알아. 근데 실제가 훨씬 더 여우과더라고. 나랑은 완전 상극. 아, 딱 한 번 봤는데도 전세계 왼수였다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 민국이 걔는 알바를 뽑아도 어디서 그런 또라이를 뽑았는지. 지가 무슨 안주인이야, 카페 실질적 사장. 아유, 카페 사장이 알바한테 잡아먹히든 어? 자리를 뺏기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 누가 알바를 들이민 것도 아니고 자기가 뽑았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순진하다고. 그 알바가 오자마자 앞치마며 컵이며 접시까지 싹 다 바꾸고 나한테 민폐 진상족이라고. 민폐 진상족? 어, 나더러 친구를 사칭한 무개념 손님이라고. 카페는 무조건 1인 1메뉴니까 잠깐 있을 거여도 돈 내고 주문하라고. 아니 무슨 그런 싸가지가 다 있어? 아, 지가 하늘이고 법이야? 아,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내 말이 아주 황제폐하 납셨어. 아유, 그렇게 앞뒤 구분 못하니 어? 그 엄마는 속 좀 썩겠다. 엄마 걱정은 왜? 보나마나 엄마도 똑같을 텐데. 아, 딸이 누구 닮겠어. 당연히 엄마 닮지. 맞아. 예뻐. 응? 예뻐. 왜 오늘도 이 여자가 내 옆에? 아우, 좀만 더 빨리 올걸.
근데 다들 이 여자를 싫어하나? 왜 항상 이 옆이 비어? 아우, 마담. Bonjour. 아, voilà. 자, 오늘 만드는 와인 숙성 굴튀김은 프랑스의 안주 요리입니다. 사실 현지에서는 생굴을 레몬즙과 곁들이는 걸 더 선호하지만 튀김 요리, 별미죠. 아이고, 굴이 싱싱하기도 하다. 이런 건 그냥 먹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 요리에 혹평만 해봐라. 가만 안 둘 거야. 굴의 선도를 위해서 굴 아래 얼음을 깔아주세요. 여기요. 저 괜찮은 거죠? 예, 다행히 손과 팔을 비롯한 일부분만 화상을 입으셔서 치료만 잘 마치면 흉터 정도만 남을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아, 흉터요? 어느 정도요? 그거야 뭐 환자분 치료 반응에 따라. 괜찮아요. 그깟 흉터. 아, 뭐 부러진 것도 아니고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아니, 그래도 없던 흉이 지면. 이만하신 것도 다행이에요. 끓는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다면서요. 그거 그대로 맞았으면 실명하셨을 수도 있어요. 실명이요? 예. 그러니 이 정도면 천원인 줄 아세요. 세상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말이 대체 왜 그랬어요? 아니, 왜 나 때문에. 아니, 사람이 서 있는 앞에서 기름이 튀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큰일이 생기면 어쩌려고요. 아니, 그럼 마리는요? 본인 생각 안 해요? 본인 실명할 수도 있었다잖아요. 근데 봐요. 괜찮잖아요. 나 완전 멀쩡해요. 마리 진짜 왜 이래요. 아, 사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게. 극한 일로 무슨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들어요, 소피. 소피는 그게 더 잘 어울려요. 마리, 고마워요. 진심으로. 소피가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애미야, 이리 좀 앉아봐라. 왜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야, 하영이가 따로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그랬지? 네. 아침 먹으면서 한 얘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너 알고 있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오, 그래? 네. 근데 그 사람은 아가씨한테 마음이 없는지 한동안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늦은 밤 술까지 마시고 들어오고. 오, 그래, 기억난다. 뭐 일 핑계를 대긴 했지만 가람이한테 짜증도 내고 말이야. 야, 네가 혹시 그 저 하영이한테 넌지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래? 왜, 아버님? 경찰 총각하고 비교해 보시려고요? 아니, 뭐 비교라기보다는 내 딸 마음을 앗아간 그놈이 누군지 일단 애비로서 알아봐야지. 에드 윌리엄스, 한국에 온 건 다들 알지? 안 그래도 어제 너 없을 때 그 얘기했어. 지금 언론에서 감독님이랑 에드 윌리엄스 만나는 거냐고 막 기사 터뜨리더라?
하여간 사람들 정보 한번 빠르다니까? 우린 감독님 과거, 이력 홍보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들 알아서?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걸 알리고 사람들 관심을 집중시키는 게.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네.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만남이라면 성사시켜야겠지? 이윤아, 애드 윌리엄스 독점 인터뷰 건 따는 김 기자 문화 알지? 어, 알아. 지금 좀 알려줘. 감독님과 청필님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겠어. 회의 때 얘기 나온 스텝진 리스트예요. 아, 네. 앉으세요. 어제 찬바람 쐬는데 몸은 괜찮아요? 요즘 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다던데. 아, 괜찮아요. 오히려 바람 쐬고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 좋았어요. 앞으로 바람 쐴 일 있으면 저도 같이 가요. 감독님이 하는 건 뭐든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어제 따뜻한 말 고마웠어요. 언제나 내 편이 돼준다는 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든 무슨 일이 있든 내 옆에 있어준다는 말. 당연한걸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은성 씨가 내 옆에 있어주는 거. 나한테 해주는 말. 근데 그 남자분들 고객님이 보내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기친 거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형부야, 형부. 흥신소가 어디냐고 형부가 물어봤잖아. 근데 왜 말을 안 한 거지? 다 뻥이었다고. 내가 멍청하게 사기당한 거라고. 예. 형부. 어이구, 처제. 아,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응? 앉아, 앉아. 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어, 그래, 뭔데? 저 흥신소에 다녀왔어요. 유동구 사망 진단서 떼준. 어? 그래. 흥신소에 사람 보낸 거 형부 맞죠? 응? 어. 아, 그 저 처제 얘기 듣고서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사기친 거라면서요. 유동구 죽은 게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게... 아, 처제 속상할까 봐 그랬지. 그런 사기꾼들한테 당했다고 자책할까 봐. 아,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아, 그것도 모르고... 언니한테 미안하지만 나 마음 푹 놓고 살 수 있겠다. 다시는 유동구 만날 일 없으니까 내 비밀도 영원히 묻히게. 응? 비밀? 아, 무슨 비밀? 아니요. 방금 비밀이라고 그랬잖아, 처제가. 아, 아니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 저기, 형부. 저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랑 약속 있어가지고요. 형, 안녕히 계세요. 어? 뭐지? 분명히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 심정수. 거기서 비밀이 왜 나와? 설마 눈치 못 챘겠지? 냄새 좋다. 아, 병원 있었던 몰랐는데 나오니까 배가 고프네.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아이고, 다친 사람은 난데 왜 소피가 긴장을 해요? 미안하니까 그러죠. 나 때문에 말이 손이 이렇게 됐는데. 아, 글쎄,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건 실수고 사고였다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니 고마워요. 근데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말이 단골집이에요? 아, 왜요? 저 고급스럽지 않고 깨끗하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완전 좋아요. 원래 이런 가게가 제대로 된 맛집이잖아요.
이렇게 메뉴도 딱 한 가지 있고 약간 덜 세련돼 보이는 이런 가게가. 우리 소피가 뭘 좀 안 해. 아유, 나 우리 깍쟁이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엄마. 어, 우리 애들. 아, 어머님. 아, 저기 내가 우리 애들 불렀는데 괜찮죠? 마침 병원에서 나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소피랑 저녁을 먹겠다고 하니까 자기도 오겠다고 해서요. 좋아요. 얼굴도 아는데 같이 밥 먹으면 좋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와, 그럼 두 분 극적인 화해하시고 친구하기로 하신 거예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배포하기로 했어요. 그럼, 맘 맞고 뜻 맞으면 그게 친구지. 친구가 뭐 배운 거야? 하긴,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죠, 친구가. 당연하지. 그럼요, 동감이에요. 아니, 두 분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잘 통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서로... 아, 저기 이것 좀 먹어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네. 당근이 막 듬뿍 들어간. 오야. 엄마, 자, 먹자, 먹자. 아,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잘 먹었어요. 별 말씀을요. 아, 근데 오늘은 우리 아들만 있어서 좀 그러네. 다음에 소피 아들 불러서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말이 아들처럼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아서 잘 못 어울릴지도 몰라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그 차도남이구나. 나 차도남 좋아하는데. 어? 촉수처럼 말 많이 안 하고 딱 적당하게, 진중하게. 아,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살이에요. 아, 나보다 한 살 어리구나. 아, 전 35이에요. 아, 어쩐지 딱 우리 아들 또래 같았어요. 뭐 한두 살 많고 적은 정도. 보면 바로 친구 하면 되겠는데요? 한 살 차이야 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 소피는 아들 하나예요? 위에 형이나 뭐 누나나 동생은 없고? 아, 아니요. 밑에 딸 하나 있어요. 지 오빠보다 6살 아래. 6살 아래면? 아우, 28이네. 어? 우리 딸이랑 동갑이잖아. 어? 우리 딸이랑 친구해도 되겠다. 어, 그럼 좋네요. 저기, 두 분은 집에 어떻게 가세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면 돼요. 근데 엄마는 쿠킹클래스에서 아직 안 온 거야?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랑 밥 먹고 온다고. 웬일이래? 엄마 거기 있는 사모님들 별로 안 좋아했잖아. 다들 허세만 가득하다고. 특히 그 뭐 소피인가? 그 아줌마. 그러게. 갑자기 무슨 바람 들었는지. 근데 넌 남자친구 안 만나? 아, 오늘 약속 있대. 그래? 엄마? 어, 강선주, 너 오랜만이다. 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영원히 전화 안 할 생각이었냐? 아, 미안해. 내가 요즘 너무 바빴어. 근데 넌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내긴, 공모에 똑 떨어지고 아빠 회사 공장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카페 알바로 들어왔다. 뭐? 알바? 아니, 너가 정말 일을 한다고? 아니, 너를 채용해주는 데가 있다는 말이야? 얘가 사람 무시하네. 나 여기 1등으로 뽑혔어. 압도적으로 2등을 제치고. 그때 사장님, 나 여기 수석으로 뽑혔죠? 예, 뭐. 한 명밖에 안 왔지만 수석은 수석이죠. 들었냐? 우리 사장님이 하는 소리? 말투며 태도며 진짜 알바생이네. 사장님 앞에서 딱 각 잡힌. 아, 그래서 너 알바하는 데가 어딘데? 나 인자동. 니네 동네야. 그래? 어디? 하츠키나 커피 생각나는 날. 뭐? 어디? 하츠... 선주야!
아, 준성. 안 데려다 주셔도 되는데. 멀지도 않고 바로 윗 동네인데요, 뭐. 마린의 집이랑 우리 집이랑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 같아요. 저기 짐작했겠지만 실은 나 쿠킹클래스 다닐 정도로 부자 아니에요. 뭐 어느 기업의 사모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게를 하고 있는. 나도 쿠킹클래스 사모들이 알고 있는 거랑은 많이 달라요. 구구절절 사연은 많지만 그건 차차 풀어내기로 해요. 좋아요. 앞으로 우리 친해질 거니까. 뭐? 고춘영이 쿠킹 클래스를? 네. 일단 유동구 고춘영 신원 확인하고 어떻게 살고 있나 조사를 해보니 고춘영이 윤지숙이란 이름으로 로얄 호텔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집사람이 말했던 그 고춘영 닮았다는 사람이 역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유동구, 심정에 결국 만나긴 만나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설킬 수가. 고마워요. 아니에요. 덕분에 편하게 왔어요. 아버지? 아네! 저 여자가 네 언니야? 얘가 왜 네 친구야?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나는 감독님을 좋아해요. 신 팀장님. 유동구가 저렇게 가까이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놀래? 뭐 죄졌어요? 저 여자가 뭔가 숨기는 게 있나?